밤 사이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망세가 좀 짙은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면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갑니다. 대형주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면 거의 다 끝이 나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새벽 시간대면 7월 FOMC 결과도 발표돼서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시그널도 포착이 됐을 텐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미리 대응을 해봐야겠죠.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실 증시 투자의 기본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가 괜찮냐 이런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경제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뭐 2.8%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개인 소비라든가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일단은 지금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 소비인데 네. 사실 뭐 소비가 이제 뭐 80%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장비라든가 재고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정부 지출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3분기에도 미국 경제는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증폭되고 있는 부분 역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점차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성장 폭이 좀 제한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 자체는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죠.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성장세는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좀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기다가 이제 제조업의 약화라든가 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요인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지만은 사실은 그 재화 소비가 워낙 이제 높았다가 네. 이런 소비의 흐름이 조금 이제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의 어떤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소비도 역시 이제 굉장히 그 강했다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부진해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매력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인 둔화 흐름으로 향후에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경기의 둔화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은 역시 이제 그렇다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픽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픽아웃 우려가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경기 둔화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금리 장기화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여파 때문에 비용의 상승이 나타났고 결국 이런 비용의 상승이 마진 축소 우려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좀 실적 성장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은 노동 수요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고용 시장의 추가 악화를 초래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사실 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뭐 고용이 탄탄하다고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떤 그 둔화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이런 둔화가 급격히 꺾이면은 네. 사실 그게 제일 좀 이제 안 좋은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경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그 경기의 둔화가 지금 어떤 연준의 바람대로 좀 연착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급격히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면서 연준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연준의 정책 결정의 어떤 경기의 둔화 여부가
이제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금리나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착륙 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연착륙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지금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연준의 어떤 대응의 어떤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지금 지표가 급격히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보다는 역시 지금 어떤 연준의 좀 바람대로 조금 이제 서서히 좀 둔화가 되는 모습, 이게 고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준의 대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오히려 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밤사이에 또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7%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실적이 이 부분에서만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지금 굉장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I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다라고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그 AI 실적에 대해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눈높이가 좀 시장의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빼놓을 수는 없어요. 네. 사실 간밤에 이제 MS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사실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그 예상치보다 조금 뭐 많이 덜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주가는 크게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실적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의 어떤 전망 더 나가서는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단순히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실적을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의 어떤 또 기회로 삼으려는 그러한 시각대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간밤에 외신에서 그런 그 보도들이 많이 좀 나왔던데 사실 단순히 이제 빅테크들의 최근에 어떤 하락,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장의 로테이션으로 보는 그런 또 시각대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기존에 AI를 축으로 한 빅테크들의 그 몰려 있었던 쏠려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좀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쪽을 일부 팔아서 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분산의 흐름이 지금 이러한 그 빅테크들의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되는 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AI 관련해서는 최근에 노이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신산업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항상 이러한 회의론이라든가 시각이 엇갈리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항상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성장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펀더멘털 대비해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감도 따라서 부각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런 그 단기적인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저는 지금이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AI 사이클의 정점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을 보면은 과거에도 수익화보다는 매출이라든가 점유율을 우선하는 그런 확장 전략을 추구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이 좀 따라오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AI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나타날 것이고 간밤에 이제 그 어떤 그 리포트들을 좀 보니까 여전히 야 저하고 좀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강세장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강세장 가운데서의 조정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의 지속이라든가 산업의 성장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 한 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어떤 리바운드가 나올 때가 됐죠.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지금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국면임은 분명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먼저 좀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저점을, 기술적인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락해서 사실 어제도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고 SK하이닉스가 지금 19만 원 선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입장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저점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그 종목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보면 이번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외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 엔비디아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마찬가지로 저점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다시 또 이제 어떤 사이클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이런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가 이제 좀 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SK하이닉스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오늘 실적 발표 날이기도 하고 어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구글과의 뭐 협력 관계가 부각됐다라는 점도 있고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삼성전자의 오늘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HBM이죠. 네. HBM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그 퀄 테스트의 통과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반기 더 나아가서는 향후의 어떤 그 청사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제시가 될지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캐파의 증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캐파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제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캐파 또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수요 공급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최근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뭐 어떤 시장은 굉장한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HBM과 관련된 그런 코멘트 여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관련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삼성이 HBM을 오는 11월까지 엔비디아 성능 검증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동결이 유력해 보이 지만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초석 다지기 발언들이 나올지 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7월 FOMC 이후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7월 FOMC 자체보다는 이번 FOMC에서 그 9월 FOMC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징검다리 역할. 그렇죠, 징검다리죠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6월 FOMC 성명서에서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하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적극적인 문구가 나올지 여부 이번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경기 침체에 그렇죠. 반영한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벌써 금리 인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의 여부를 이번에 얼마나 힌트를 좀 적극적으로 주는지 여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뭐 하면은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하죠. 올해 두 번을 할지 세 번을 할지. 올해 이제 FOMC가 7월이 끝나면은 9월, 11월, 12월 세 번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세 번 다 금리 인하 할 거라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를 좀 이제 자르기 위해서 연준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올해 몇 번 하는지 향후에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이번 주에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죠. MS가 나왔고 이제 AMD, 뭐 메타, 퀄컴, 애플, 아마존, 인텔 이번 주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좀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에 시장이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이러한 빅테크들의 실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7월 FOMC와 빅테크 실적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켓 비하인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